일붕의 발길 따라 열 번째 이야기. 더 넓은 세계로 서당의 훈장으로 명성을 얻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반대로 경보는 답답함을 느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뒤터에 귤을 심던 경보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 천하를 노래해도 부족하거늘 어찌 좁은 선구석에서 고흘리게들의 훈장 노릇이나 하고 귤나무를 심어 그 열매가 맺길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렇다. 우트로 나가자. 넓은 곳으로 나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 더 깊은 공부를 하고 큰 뜻을 펼치자. 세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어찌 예탁문인 한자만 잊혀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장자란 책이 남화경 첫편에 나오는 궁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남화경에는 상상의 새인 궁세를 이렇게 쓰고 있다. 북방의 조그만 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져서 날개짓을 하니 태풍이 일어나고 태양빛을 가릴 정도의 위세로 바람을 일으켰고 몇 차례 날개짓을 하다가 남녘을 향해 9만리 창공을 6개월간 날았다. 경보는 남화경에 나오는 궁세를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했다. 궁세는 날개를 펴면 하늘을 뒤덮고 한번 물을 마시면 오대양의 물이 마르고 등뼈만 2천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사서삼경이나 장자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는데 나는 그들이 쓴 글을 읽고 가르치면서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는가? 나도 학문과 경륜을 쌓아온 세상의 기계를 떨치는 붕쇠와 같은 큰 그릇이 되자. 옛부터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나도 어서 빨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이때부터 경보는 몸은 제주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육지로 떠나 있었다. 제주를 떠날 궁리를 하던 중 남제주군 위밀이란 곳의 현씨가 무태서 도력이 높은 분을 모셔놓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경보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노이송 선생을 만났다. 경보는 노 선생을 따라 전남 영광군 요량면까지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훈장을 하면서 책을 읽고는 도중 주재소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다. 경보가 주재소에서 도착하자 일본인 순사가 대뜸 왜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을 하느냐? 라고 다그쳤다. 아니 내 집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글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왜 일본을 해롭게 하는 것이냐? 곧 따졌다. 할 말이 없어진 순사는 나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맞느냐고 우격다짐으로 억누르려 했다. 말이 안 통하는 무식한 순사와 말다툼을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여긴 경보는 알았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이후에도 일본인 순사는 비밀리에 경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를 조사하곤 했다. 그렇다고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경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척하며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일본인 순사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경보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숨겨주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한 일본인 순사의 태도가 오히려 순진한 섬사람들의 반일감정을 키웠을 뿐이었다. 그 무렵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막내 고모로부터 일본을 구결할 마음이 있으면 건너오라는 연락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섬 생활과 일본인의 간섭에 실증이 났던 경보는 곧 오사카로 건너갔다. 새로운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회가 되면 신학문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건너간 일본이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얻기가 힘들었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 거기다가 말도 통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항상 시간을 아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았던 경보는 내가 일본까지 와서 헛된 일로 시간을 버리느니 차라리 내 나라로 돌아가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큰 뜻을 펼칠 나를 기다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제주로 되돌아왔다. 글 정리 이대법원 권한대행 단화총사 합장.